마포구 월드컵 공원에 속한 노을공원입니다. 옛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위에 산책로와 캠핑장, 골프장 등을 조성한 곳입니다. 마포구는 이 공원에 축구장 3면과 풋살장 2면, 다목적구장 2면을 갖춘 만여평 규모의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마포구의 이 같은 계획은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에 속도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체육시설 건립의 필요성 자체엔 공감하지만 그 장소로서 노을공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사단법인 노을공원 시민모임이 지난달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난지도 쓰레기산이 인간 중심의 체육공원이 아닌 생명이 함께하는 생태공간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한테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고 이런 것은 다 없애고 축구의 메카가 얼마나 좋지 않느냐. 여기는 대한민국의 축구의 메카로 이적을 가는 게 옳다.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유동균 서울시 의원이 주축이 된 지역 정치권에선 체육시설을 노을공원 대신 평화의 공원에 짓는 대안을 꺼내고 시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노을공원에 건립하는 원안을 고수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움직임을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해당과에 의견을 타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 정도 시에 가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의중을 알고 그에 대해서 협력관계를. 유관부서인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는 현재 환경단체와 입장을 같이 합니다. 시는 노을공원과 하늘공원, 평화의 공원 등 월드컵 공원 전체를 자연 생태공원으로 운영하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공개한 월드컵 공원 중장기 운영 전략 보고서를 보면 시민들은 대체로 산책로나 생물서식지 등 자연보호시설 조성을 원하고 있고 체육시설 조성을 원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는 조사 결과가 담겼습니다. 지역 생활체육인을 위한 시설 건립을 놓고 마포구와 지역 정치권, 서울시의 입장이 모두 엇갈리는 가운데 체육시설 건립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연대는 더욱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